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추석은 잘 보내시고 또 이제 주도 다 지나갔네요.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제대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. 잠시 짬을 내서 여기 아이들 또 보러 왔다가 여러분들께 또 안부 인사도 드리고 그러네요. 또 못 본 사이에 아이들 이뻐진 아이도 있고 또 하엽도 많이 생기고 꼬질꼬질 하면서도 제 눈에는 참 예쁘게 보여요.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참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예기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. 그죠? 여러분들도 늘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못 본 사이에 너무 예뻐졌어요. 많이 위로가 좀 되네요. 애들 걱정이 많이 됐는데. 우리 화초 키우는 분들은 나가면 식구 걱정보다 이 화초 걱정을 더 많이 하잖아요. 우리 나눔받은 사랑초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송송 자라주고 있네요. 이렇게 입장 자라가는 아이들도 색감을 드리고 있고요. 제가 안 보는 사이에도 아주 대체로 잘 지내주고 있었네요. 아유, 이나마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물 마르지 않게만 이렇게 받쳐두고 제가 집에 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 마르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싶네요. 이렇게 또 예쁜 꽃도 피워주고 있는데 우리 예쁜 애기들 잘 며칠 있다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즐겁게 사세요. 인생 뭐 있겠습니까? 그런 것 같습니다.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또 가야 되겠네요. 여러분들 만나 뵐 때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. 어떤 일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인사드렸습니다.